중배야. 네, 마스터. 이제 독서의 계절, 가을이구나. 마스터, 책 읽는 모습이 보기 좋아 보이십니다. 그래. 그 무슨 내용입니까? 아무 내용 없어. 아니, 무슨 책인데 아무 내용이 없습니까? 공책. 공책이야, 공책. 갖다 놔. 어? 아, 왜 그래? 뭐 있어? 공책입니다. 준배야. 준배 요즘 많이 피곤하지? 거래처 다니느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 가끔 가다 그 사무실에 엎드려 자는 모습 보면은 한 대 후려치고 싶어. 이제 완전히 가을이구나. 난 가을이 참 좋아. 아, 이 냄새. 죄송합니다. 제가 배가 아파가지고. 야, 이 녀석아. 배가 아프면 화장실을 갔다 와. 그런 배가 아닙니다. 아, 그럼 무슨 배야? 춘배입니다. 춘배야. 근데 너 표정이 왜 그래? 무슨 일이 있니? 마스터. 좋은 소식 있고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. 어느 것부터 들으시겠습니까? 그럼 뭐 나쁜 소식부터 얘기해봐. 저희 회사 그 2차 오염을 막지 못해서 어제 최종 부도 처리됐습니다. 뭐야? 야, 이 녀석아, 일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넌 뭐하고 있었어? 그 좋은 소식은 뭐야? 오늘 회식입니다. 준배야. 이제 명절인데 너도 고향에 다녀와야지. 이번 명절 연휴는 너무 짧아서 안 내려갈 생각입니다. 연휴가 짧아? 이 연휴가 빨리 자라야 우리 춘배 고향에 다녀올 텐데.